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. 과일하고요, 흰쌀밥하고요, 어떤 것이 혈당을 더 빨리 올릴까요? 과일이 달아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.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자,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과일의 70%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군에 속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자, 그런데 이런 과일들도요,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모르면 당폭탄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. 자, 건강한 과일, 혈당 안 올리고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.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첫 번째 꿀팁은요, 미숫과를 먹어라 입니다. 미숫과는 덜 익은 과일을 말하는 것인데, 아무 과일이나 덜 익은 걸 먹으면 배탈 나서 큰일 나고요. 뭐 바나나나 복숭아, 키위 같은 후숙 과일을 먹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. 자, 후숙 과일은 상온에 두면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숙성이 일어나면서 이와 함께 이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도 바뀌게 돼요. 그 과정에서 혈당을 잡아주는 전분은 줄어들고요. 혈당 상승작용을 하는 당류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혈당 지수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후숙과일을 먹을 때는요, 너무 농익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.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두 번째 꿀팁은요, 생것을 먹어라입니다. 이 과일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게 되면 과일 속의 다당류가요,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서 그만큼 흡수가 쉽게 빠르게 되고 혈당도 가파르게 솟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과일을 불에 굽거나 조리거나 끓이게 되면 당뇨인에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, 대표적인 예가 과일잼이에요. 이 혈당지수 29였던 착한 딸기가 불에 졸여서 이 딸기잼이 되면은 혈당지수 86인 정말 사악한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. 내가 알던 그 딸기가 더 이상 아닌 거죠. 물론 당첨가를 한 것도 한몫합니다만은 위장 기능이 약하다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과일은 최대한 신선한 생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세 번째 꿀팁은요, 단단한 것을 먹어라입니다. 물성에 따라서도 혈당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, 물컹물컹한 이 포도나 수박, 파인애플 같은 과일보다는 단단한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 상대적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. 같은 복숭아라면은요, 물컹한 복숭아보다는 단단한 복숭아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요. 그 이유는 이 단단한 과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에서 이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이 네 번째 꿀팁은요, 세 번째 꿀팁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고개를 금방 끄덕끄덕 하실 텐데요, 갈아서 먹지 말 것입니다. 아무리 몸에 좋은 생과일이라도 갈아서 주스나 스무디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섬유질이 끊어지기 때문에 흡수도 빨라지고 그만큼 혈당지수도 올라갑니다. 그런데 과일에 즙만 짜서 섬유질은 다 걸러내고 먹는다면 이 스무디보다 훨씬 더 혈당은 급격하게 오르게 돼요. 이 당뇨인들이 가끔 저혈당이 왔을 때 응급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이 오렌지 주스 즙을 먹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. 혈당 안 올리고 과일 먹는 다섯 번째 꿀팁은요, 말려서 먹지 말 것입니다. 저희 환자분이 이 방광염에 좋다고 크랜베리 말린 것을 드시다가 혈당이 올라서 깜짝 놀랐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. 무화과나 포도, 자두, 크랜베리 등은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당 코팅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. 설령 당 첨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포도일 때는 혈당 지수가 46이었던 것이요, 건포도가 되면은 혈당 지수가 57로 훌쩍 상승합니다. 이 과일을 말리면은 수분이 빠지면서 이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가장 중요한 팁이 한 가지 남았는데요, 과일을 과식하지 말기입니다. 저는 밥을 많이 안 먹는데요 하면서 이 과일로 배를 채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. 자, 같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혈당이 달라지겠죠.
어떤 유튜브를 보면은요,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이지만 1회 섭취량에 따른 이 혈당 부하 지수가 7.2로 낮기 때문에 걱정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수박을 딱 한쪽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당뇨인은 되도록이면 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이 두 가지 다 낮은 과일을 골라서 먹되 이 먹는 양을 철저하게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비당뇨인이라면은 뭐 당뇨인처럼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만 과유불급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과일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? 오늘도 정나래와 함께 으라차차 힘나는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.